자, 시작하자. 미래엔 9가 Did I do something wrong? 시작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미래엔도 일단 이게 나오죠. 조건절. 조건절. if 조건절 영작하는 방법. 어떻게 써요? if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쓰고 어떤 동사를 써? 어? 어떤 동사를 쓰냐가 중요한 거야. 이 동사 원형을 써. 죽을래? 현재 동사를 쓴다고. 현재 동사. 어? 현재 동사를 쓴다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뭘 써야 돼? 아이씨, 공부는 했니? 어? will, may, can을 쓴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박아 놓는 거야. 이 자리에 절대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가르친 건 좀 보고 외우고 공부 좀 하고 그래라 좀 제발. 응? 그 다음에 이번 과에서 사역동사도 나온다.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 Make a bread. Make a bread. 그렇지. Make a bread. 지금쯤에는 이게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야. Make a bread이 있고 주어를 쓴 다음에 make a bread을 쓰고 목적어 쓴 다음에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뭘 쓰면 안 된다? to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자, 요런 게 이번 과에 나와. 본문 봅시다. My mother runs a guest house in Seoul for foreign students. 우리 엄마가 가진아 본문 보자고. 우리 엄마가 runs a guest house를 하는데 이때 run은 뜻이 뭐야? 뛰다 아니야? 운영하다지. 뛰다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외국인 하우스를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since my friends and I are from different cultures. since가 무슨 뜻이야? 때문에.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 접속사. 서로 의견이 다른데? 접속사. 접속사야. 주어 동사 있으면 전 접속사라고. 접속사. 명사가 있을 때만 전치사라고. 내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We have different cultural belief. 우리는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belief를 가지고 있다. belief는 뭐야?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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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Sometimes 때때로 말이야. 때때로. 아 여기서 아까 since 있는 데다가 my friends and I 쓰고 are from 보여? are from? 그게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런 뜻이잖아. 어디 어디로부터 왔다. 어? 거기 밑줄 걸어놓고 come from 써. come from. 그걸로 바꿀 수 있어. 써 있나? 네. 그거 배우잖아. 너네는 똑같은 바꿀 수 있는 말이 보이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외워놔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다음 중 밑줄 친 이곳에 들어갈 말은 해가지고 너는 1, 2, 3, 4, 5에서 앞으로를 찾겠지만 1, 2, 3, 4, 5에서는 앞으로가 안 나와. 그게 공개적 스타일이잖아. 똑같은 말로 바꾸는 거. Sometimes these beliefs make us misunderstand each other. 때때로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서로 misunderstand하게 만든다. misunderstand가 뭐야? 오해하게 만든다. 이거 make misunderstand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놓고 make가 보이면 make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쓴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서로 오해하게 만든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I never write my name in red. 나는 네버가 무슨 뜻이야? 절대 아니다. 절대 뭐뭐 아니다. write 앞에만 쓸 수 있고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야. 내 이름을 in red, 빨간색으로 쓰지 않는다. 이때 in 동그라미 쳐놔. 색깔에는 in 쓰고. Many Koreans believe it's related to death.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믿는다. 그것은 be related to 무슨 뜻이야?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Writing one's name in red doesn't actually make the person die. 자, writing부터 in red까지 이렇게 가로로 묶어봐. writing부터 in red. 거기가 주어인데 무슨 뜻이야? 이름을 빨간색으로. 그러면 그 writing은 뭐야? 동명사. 동명사지. 동명사 써놔. 동명사.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분사와는 다른 뜻. 자, 그래서 doesn't 로 받는다는 거야. 동명사 주어니까 doesn't 로 받아준다고. don't가 아니고 단수 취급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writing이 단수 취급돼서 doesn't 로 받아줬다고. 그 다음에 doesn't 다음에 뭐가 있어? make, actually 빼고 실제로 make the person die. mak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동그라미 치고 die가 어떻게 왔어? 형태가 뭐야? 동사 원형이라고. However, 그러나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 most Koreans don't write their name in red. 그러나 심지어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 그리고 my friends from other country think it's strange because they don't have the same cultural belief as ours. 자, 내 친구 어떤 친구? 다른 나라로부터 온 친구들 think, 생각한다. 그것이 strange하다고. 이때 it 밑줄 봐봐. it. it이 뭐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거. 그렇지.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이야. 밑줄 친 it을, 아, it이 가리키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most Korean don't write their name in red. 이거 쓰는 거야. 오케이? 윗문장 있잖아. 윗문장에 most 붙어 있잖아. 거기를 쓰는 거라고. 그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don't have the same cultural belief.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않기 때문에. 여기서 the same as. the same의 동그라미, as의 동그라미. the same 명사, as. 주어, 동사, 목적어 생략. 자, 뜻은 주어가 동사한 것과 같은 명사. 오케이? 자, 예를 들면 한건이가 어제 나이키에서 나이키라고 하면 안 되지. 유튜브에 나가는데 유명한 회사에 신발을 샀어. 신발을 사서 신고 왔어.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똑같이 신발 딱 신고 온 거야. 똑같은 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지. You bought the same shoes as I wear. 내가 입은 것과 똑같은 슈즈를 너가 샀다. 이렇게. The same as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완벽하지 않은 목적어를 뺀 문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완벽하지 않은 문장에 쓰는 접속사가 있어. 완벽하지 않은 문장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뭐야, 다섯 글자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근데 더 세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어? 뭔 소리야? 그럼 소유격이잖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관계사의 선행사가. 그러면은 대수로 바꿔야 돼. 대수로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격이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의 무슨 격?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어? 목적격이잖아.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해? 생략. 생략이 되잖아. 그래서 안 쓰면 됩니다. The same shoes I wear.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도 the same cultural belief as ours인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We have로 바꿔 쓸 수 있고 as we have 이렇게 바꿔 놔봐. as ours를 as we have로 바꾸느라고. 그 다음에 that we have도 되고 that we have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we have로 바꿔도 됩니다. 엄청나지? 그치? 객관식으로 내고 싶은 문제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other cultural beliefs. 자, 봅시다. Take a look at은 look at이야, 그냥. 보자. 다른 문화적 신념들 보자. 자, 그 다음, American. 미국은, in America, people don't open umbrella indoor. 실내에서 umbrella를 피지 않는다. If you do so. 자, you if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주어? 어떤 동사? 일반 동사. 아니 현재 동사. 아, 현재 동사라고 이 멍청이들 진짜 이씨. if 다음에 현재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주어 다음에? 동사.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거? if 하잖아. 어? 주어 다음에 뭐 있어야 돼? will 있어야 되는 거. will. 어? will make can 다음에 동사 원형 있어야 돼. 여기 봐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두 동그라미 쳐. 이게 현재 동사라고. I think it will 동그라미 쳐. 그게 꼭 있어야 된다니까. I think it will bring bad luck.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쁜 운을 가져다 준다. Who live in the house?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who부터 house까지가 묶여서 관계대명사고 people을 찔러주는 거야. 한건이 이거 무슨 격이야?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무슨 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격. 동사가 바로 있어. 주격이지, 주격. Greece, 그리스에서는 Alex. Overturned shoes means bad luck to us. Overturned가 뭐야? 뒤집어진. 뒤집힌, 그렇지? 뒤집힌 신발들은 우리에게 불운을 의미하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줘. 김아진, 나 쳐다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써? 현재 동사. 현재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다음에. 아, 이런. Can will make. 어. Will can make 먼저 쓰라고. 자, 잘 봐. If the shoes 다음에 아 동그라미 쳐. 현재 동사. Overturned가 돼 있으면 we will 동그라미 쳐. 이렇게 주어 동사 원형 나오기 전에 will can make을 먼저 써야 된다고. 우리는 뭐 할 것이다. Have to turn them over right away. 바로 그것을 다시 뒤집어 놓는다. 뒤집어 놔야만 할 것이다. And say scolda. Scolda? 그것이 의미하는 건 this mean garlic. 마늘인데 We believe garlic can stop bad luck. 우리는 믿는다. 마늘이 bad luck을 막아준다. 나쁜 운을 멈추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 필리핀어. 필리핀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필리핀이지. 라우로. We believe sitting on one's pillow will bring bad luck. 우리는 믿어. 뭘 믿어? Sitting on one's pillow. 이때 once는 사람들의, 그냥 사람의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의 pillow는 뭐야? 베개. 베개에 앉는 ing는 뭐야 이거? sitting 해석 어떻게 해? 뭐뭐사 동명사라고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은 동명사 베개 위에 한 사람의 베개 위에 앉는 것은 bad luck 안 좋은 운을 가지고 온다 어? if you 자 다시 한 건이 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쓴다고? 현재 동사 그리고 주어 다음에 뭐 쓴다고? will make it 어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아, 틀릴 것 같아. 짜증나. If you 다음에 sit 동그라미 쳐. 현재 동사지. 너가 만약에 너의 필로우에 앉으면 you won't 동그라미 쳐. will이네. 그치? 너는 뭐 할 것이다? get well quickly.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병에 걸릴 것이다. when you get sick. 너가 아플 때 건강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when이랑 if 안에 will 쓰면 안 돼. 거기도 뭐뭐 할 때가 있지만 when, if, when이 뭐뭐 때 if가 라면 요때는 will을 절대 쓰면 안 된다. will 이제 요 자리 있잖아 요 자리. 요 자리 will 쓰지 말라고 현재 동사만 쓰라고. 거기 when 다음에도 get이 있지. when you get sick 맞나? 네, 어. 네. 그 get도 will get을 쓰면 안 돼. 안 돼. 그 다음 러시안 사람들 리타 러시안 people don't quit indoor. 인도어 내부에서 인도어는 실내잖아 그치? 실내에서 quit를 불지 않는다. quit이 뭐야? 휘파람. 휘파람 불지 않는다. if you 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쓴다고? 어디다 동그라미 칠래? quit에 동그라미 치고 너가 집안에서 동그라미 아 quit를 하면 그 다음에 어디다 동그라미 칠래? will 그렇지 you will lose all your money 너의 돈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그치? all my shoes
Oh my shoes, 내 신발들, please don't hiss. 이거 만화하지 마라. If not a matter of right or wrong. 그것은 matter가 뭐야? 문제, 어떤 문제?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다. It's just difference between cultures. 문화 사이들의 차이점이다. 그것은 단지. Now, we are trying to understand more about each other by respecting the different cultural beliefs. 여기서 우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더. 뭐에 대해서? 서로서로에 대해서. By ing는 뜻이 뭐야? By ing. 함으로써지, 그치? 서로, respecting은 존중함으로써. Different cultural beliefs. 서로 다른 문화의 신념을 존중함으로써 서로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지. 이거 겁나 중요해. 모르기만 해 아주. 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까 이거. 다음 시간부터 영작시킬 건데 이거 틀리기만 해 아주. 그리고 사역동사 make 목적어 다음 동사 원형 쓰고 초보자동사. 그 다음에 ing 두 번 나왔어. 동명사. 동명사 단수 취급한다. 더즌트 같은 거 써야 되고. 더 세임 as 바꿔서 나오면 꼭 맞추고. 이게 최고 난도 문제가 될 거야. 만약에 나오면. 여기까지. 본문에서 끝.